이대원 선수와 이석현 선수 오늘 계약 체중 유일한 입식 경기가 되겠고요. 뭐 사실 두 선수 모두 너무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고 네. 또 특히 이대원 선수는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네네. 이 케이지 또는 링 안에 서면은 확실히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아기를 노리는 우와! 냉수의 눈빛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트렁크의 이대원 선수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의 이석현 선수입니다. 네, 가볍게 킥을 피해줬고요. 강렬한 뒤차기까지. 이석현 레그 가해줍니다. 네, 아하. 살짝 스친 것 같습니다. 살짝 닿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깥쪽 레그 킥. 응수하는 이대원. 이석현 닿지 않았습니다. 이대원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지금 거리를 보면서 공격을 할 때 하고 빠질 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킥 닿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침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상대를. 그렇습니다. 자, 입시 경기인 만큼 3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경기고요. 지금 1라운드 이제 1분 50초가 남아 있습니다. 바디킥 한번 올려봤던 이대원.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브레이크 선언. 지금 이 이대원 선수 같은 경우는 가드를 높게 들면서 살짝 무에타이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석현 선수가 자꾸 킥을 잡아서 심판께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강렬한 로우킥. 야,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해주고요. 따라 들어가는 이석현 펀치러쉬. 남은 시간 60초. 킥페이크.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디. 이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오! 스피닝킥! 굉장히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오! 하이킥! 강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또 불꽃 하이킥이 들어갔습니다. 네. 본인의 장기죠. 네. 자, 카운트가 세워지고 있는데 데미지가 지금 엄청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대원 선수 지금 침착합니다. 지금 브라질리언 킥을 넣어줬고요. 네. 다시 한번 하이킥 올려주는 이대원. 이대원 선수 지금 침착하게 또 조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이킥이 들어갔습니다. 네. 스피닝 킥. 거리를 벌리면 뒤차기. 가까우면 헤드킥. 또 헤드킥을 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침착해요. 상대가 데미지를 입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네. 이 하이킥이 네 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이킥이 뭐 그냥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살짝 브라질리언 킥 형태로 페이크를 주면서도 넣어주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지금 들어갔으면 데미지를 많이 줬을 것 같은데. 네. 자, 로우킥을 또 날려주고 자 데미지를 계속 쌓고 있는데 지금 이석현 선수가 저거 자꾸 킥을 잡아서 심판이 주의를 줬고 여기서 이 하이킥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먼 거리는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게 좀 제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브라질리언 킥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좀 아쉬웠고. 네. 이후에 몸을 날려서 점핑 킥식으로도 네네. 넣어주거든요. 이대원 선수가 지금 영탁 씨가 또 나왔네요. 네. 이대원 선수가 또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상대방이 저런 큰 데미지를 입은 걸 봤는데도 일어난 상태에서도 다음에 또 조급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하는 걸 배운 걸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경기 전 인터뷰를 보니까 이대원 선수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낯설 줄 알았는데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또 즐거운 느낌이 들었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즐기시는 분 같네요. 뭐 연예인이자 천상 파이터인 느낌이에요.
표정은 살짝 무덤덤한데 다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대원과 이석현. 지금 이석현 선수도 지금 플라잉 니 나왔었는데. 네. 레그킥 이석현. 문 거리에서 재미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될 예. 겁니다. 자, 이석현 선수는 다운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펀치와 킥을 크게 날리고 있죠. 스텝 네. 밟으면서 다시 한 번 강렬한 하이킥 그리고 프런트 킥까지 넣어줍니다. 이대현 선수가 침착합니다. 그래도 스피닝 킥 높게 올라갔고요. 저 스피닝 킥도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굉장히 위력적인 킥인데 지금 잘 피한 것 같습니다. 거리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라이터 이석현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이석현 선수는 킥보다는 좀 펀치를 네, 많이 붙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붙어서 막 펀치를 막 활용을 하는데 이대원 선수가 거리를 막 벌리면서 킥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거리를 벌려놨을 때 뭐 이대원 선수가 압도적이니까 일단 펀치로 그 점수를 벌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대원과 이석현 레그킥 다시 펀치 뻗는 이석현 기회를 봅니다. 따라 들어와서 다시 킥을 높게 올려주는 이대원 남은 시간 60초. 사실 무에타이에서는 이런 빰 클린치 이후에 뭐 니킥을 강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지금 AFC 룰에서는 브레이커 선언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석현 선수가 조금씩 더 급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앞발을 흔들면서 낙무아의 느낌이 나요. 네. 이대원. 이대원 선수가 앞발을 네, 올려줍니다. 자, 지금 좁은 거리였는데도 이번에 굉장히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점핑할 네, 또 브라질리언. 하지만 이석현 또 펀치로 이석현 반격하고요. 이석현 선수도 대단합니다. 하이킥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계속 돌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그킥. 정말 이왕 물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킥을 올려봤던 이석현 이렇게 2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석현 선수도 지금 굉장히 이를 악물고 맞더라도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대원 선수가 거리를 안 주면서 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킥이 진짜 매섭네요. 네, 이렇게 점프를 뛰면서 저 차는 킥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여기 데미지가 컸을 것 같은데 좁은 거리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까 네. 했는데 저 무릎이 한번 예. 꺾일 뻔도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리가 한번 풀렸다가 네네. 정신 차는 장면이네요. 네, 임치빈 관장님이 지금 또 세컨으로 또 봐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세컨아. 지금 이대원 선수도 이대원 선수지만 이석현 선수의 만약에 세컨이라면 우리 최무배 의원이나 손혜석 의원께서 좀 어떤 게임 플랜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제 7경기 이제 한라운드 지금 뭐 다 잘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뭐 스포일 요소는 없는데 좀 꼼꼼하게 이렇게 압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석현 선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펀치에 이은 로우킥으로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시작됐고요. 킥 후에 다시 펀치 뻗는 이석현. 네, 이대원 선수가 이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저 기동력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펀치에 이은 로우킥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밀어내고
이대현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현 선수가 펀치를 많이 활용하는데 좀 킥도 섞어주면서 콤비네이션으로 네네. 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대현 선수가 지금 아주 그냥 굉장히 킥을 잘 사용하고 있죠. 네. 지금도 좀 위험했어요. 킥 교차. 다시 한번 좁은 거리입니다. 한번 페이크 줘봤던 이대원 라이트 닿지 않았습니다. 다시 클린치 브레이크 선언. 이석현 선수가 다리에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좌우로 자꾸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오! 레가킥! 타격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대현 선수가 하이킥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굉장히 지금 움직임도 좋고 저 미드킥에 자유자재로 올라가는 저 다리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테네킥 위험했어요. 다시 한번 레그킥. 앞서 산다에서 자주 나오는 사이드킥도 한번 얻어봤던 네. 이대원이었고요. 남은 시간 60초. 이석현 선수가 저 이대원 선수의 기동력을 못 죽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힘든 것 같습니다. 붙어서 이게 하기에도 힘들고 네. 이게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가오면서 또 힘을 실어서 킥을 뻗거든요, 이대원. 네, 이석현 선수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킥 페이크, 이대원. 이석현도 거리를 좁힙니다. 네, 그래도 한 방씩은 그래도 펀치가 들어가고는 있는데 데미지가 또 크진 않습니다. 네. 워낙 이대원 선수가 너무 큰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다시 레그킥 이대원 스탠스 바꿔줍니다. 이석현 자 이렇게 양 선수의 파이널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석현 선수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지금 게임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투지가 엄청났습니다. 이 하이킥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최종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정해지겠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리고 매서운 헤드킥을 많이 보여줬던 이대원 선수였습니다. 인연이라는 공백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인연이라는 공백기가 없고 그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예. 또 느낌이 들. AFC 18 대회 제7경기 그렇습니다. 스페셜 매치 최종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 박우철 26-30 레드. 배신 박용준 30-26 레드. 배신 정우식 26-30 레드. 3-0으로 자 만장일치로 레드 코너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대원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네. 이대원 선수가 포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외모면 외모 노래 실력이면 노래 실력 뭐 승리면 승리 뭐 다 가지고 갑니다. 네 오늘 팬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하러 왔는데 승리로 또 갚아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챔피언 이대원 선수. 제가 뭐 앞서 2년의 링 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민망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네.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불꽃 하이킥이 몇 번이나 작렬했는지 대단합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면 반칙 아닌가요? 최범위원? 네, 그렇죠. 저런 선수들은 MMA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걸쳐서 이제 얼굴을 조금씩 고쳐드려야 되죠. 파운딩으로요? 뭐 레슬링하면 이게 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네. 자 어쨌든 오늘 코메인 이벤트 오늘 유일한 입식 경기였는데 2년 만에 돌아온 이대원 선수가 판정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원 선수 승리 인터뷰
이대현 선수 만나봐야겠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인터뷰 전에 또 사진 촬영. 네 제일 또 중요하죠. 예. 자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진짜로 아 지금 각도로 아, 네. 찍네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과연 다음 대회에서는 손예석 선수와 최무배 네. 선수 어떤 선수가 저 자리에 사진을 찍고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 또 네 이씨 이왕이면 제가 네 우리 이대현 선수 자 어쨌든 우리 이대현 선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승리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이렇게 저희 경기 저희 선수들 경기를 위해 힘써 주신 박고준 대표님, 이일준 회장님, 이민영 이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팀치빈 식구들 임치빈 관장님, 임수정 코치님, 희준이 없었으면 네, 오늘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계속 쭉 얘기를 해 드릴까요? 정말 12월 1일부터 네, 경기를 정말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이 경기 제가 12월에 그 행복과 그 많은 것들을 만남과 이런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 경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경기는 장난이 아닌데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요. 좀 그 변명거리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부끄럽게도 되게 이게 아프다고 말하면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스케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정이 이런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고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그냥 경기와 나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 팬분들과 우리 동료분들과 우리 가족들과의 약속임을 인지하고.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래 내가 결정한 거 모르지 말고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한 개 할 거를 50개 하게 되고 2m 뛸 거를 4m, 5m 뛰게 됐어요. 정말 정신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한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끝이란 실패할 때가 아닌 내 자신이 포기할 때이다. 정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네, 그 끝에는 꼭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준비하는 동안에 그 감정이 느껴지는 네, 인터뷰가 굉장히... 아니었나 싶습니다. 준비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스케줄을 하고 뭐 부산 갔다가 전주 갔다가 밤 늦게라도 헤어 메이크업 한 상태로 운동을 와서 꼭 한 시간이라도 해야 됐으니까 네 체육관에도 막 일주일에 몇 번 못 가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에 집중을 못 하는 게.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이터 중에 가장 수식어가 많습니다. 또 트롯 파이터 그리고 무패 파이터 AFC 입식 패더급 챔피언 많은 타이틀이 있는데 그중 어떤 타이틀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챔프님들이 불러주시는 네, 뭐 국민 댕댕이라던가 요즘 좀 이런 밝고 좀 긍정적인 좀 파이터보다는 약간 뭐 트롯 챔피언 네, 뭐 국민 댕댕 이런 귀여운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이죠? 네 마지막 팬분들께 좀 한마디만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팬분들 네,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네,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롯파이터 이대원 선수였습니다. 자 사실 뭐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겼다고는 하지만 많이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힘들었다고 밝힌 이대원 선수인데 그래도 오늘 2년 만에 복귀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